네, 안녕하세요.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자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정철호. 집으로 가자, 집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집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남과 북이 아닌 우리 땅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아무나 올수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집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맞고 그 속에서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의 하나가 집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집한칸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한국의 생활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룻밤을 온전히 잘수 있는 그곳. 집은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집으로 가자, 정처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집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남과 북이 아닌 우리 땅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아무나 올수 있는 그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네, 오늘은 집으로 가자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